운전 첫방이에요, 첫방. 들어갈 길에 너무 낯가려. 괜찮은 것 같아요. 염색을 더 해주셨어요. 원래 회색이었는데 파란색을 염색했는데 제가 파란 머리를 넣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담이 오늘 말 안 듣는 초등학생 같지 않아요? 진짜 말을 안 듣는 게 이제 대박. 어머! 그렇게까지? 아, 뭐 그렇게까지? 아, 부끄럽게. 저는 다미를 따라서 셀카존에 왔고요. 지금 설레고 떨려요. 자연광이 최고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셀카를 찍었고요. 이제 그만 찍을 거고요. 방송 준비를 할 겁니다. 근데 이번 노래는 제가 되게 프로페셔널하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목을 한 번도 안 풀고 올라가도 라이브가 가능한 노래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I like you! 아, 민망하네. 안녕하세요.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이제 말을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목을 아끼기 위해서죠. 노래 한 번만 틀어주세요. 노래 한 번만. 뭐야? 노래 한 번만 틀어줘요, 노래. 불러줄게. 아, 음이 안 맞아. 띵동 또로로로또또 띠로로또 사라라라 씹동 사라라라. 아이씨. 아, 목소리야, 진짜. 아, 아. 어떻게 할 거 아닌데? 예. 어떻게 할 수 있어? 여자 너 나랑 한 번만 바른 거 맞아? 입술은 시안 언니 거예요. 나 제 거 바르라고 줬는데 너무 다르게 보셔라. Cause I love you. 오. You. 들어갈게요. 네. 궁금한 거 없어요? 포인트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오늘 여기 핀에 포인트를 줬고요. 아니 앞머리를 내릴 때 스프레이를 진짜 많이 뿌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메이크업을 지울 때 장난 아니에요. 그 스프레이 굳은 게 이마까지 다 묻어 있어가지고 뭐라고 설명 디테일하게 해주고 싶지만 살짝 제 이미지를 좀 지키고자. 언니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 언니가 어떤 걸 겪었을까 궁금하다면은 이제 뿌려보세요 직접.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고요. 아 맞다. 메이크업 포인트 하나 얘기하다가 이거예요. 그래. 랩립. 이거는 조금 이따가 올리브영 가가지고 살 거예요. 왜냐면 지우가 제 생일날 올리브영 쿠폰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살 계획입니다. 이제 간대요. 가볼까요? 오늘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사랑해. 아니 근데 그게 똑같이 불렀는데 거기 막 그렇게 나와. 반사증. 아, 미안했어. 죄송합니다. 휴대폰 사진 찍고 싶은데. 사실 제가 여기 진짜 일찍 왔거든요. 저희 6시에 출발해서 왔는데 9시까지 여기서 잠을 잤어. 대박이죠. 아주 깨운한 컨디션으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넘쳐나. 제가 춤추다 쳤습니다. 빡! 열정적으로. 그래서 지금 손톱이 들려있고요. 제가 빼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계속 쉴 때마다 치고 이래가지고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고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런 동작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고 이게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 살들이 이렇게 딸려 움직이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막방주의를 이렇게 하게 됐네. 어쩔 수 없어요. 사진 찍으러 갑시다. 여러분 안녕. 제가 오랜만에 반감 머리를 했어요. 우리 손녀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요청해 주셨는데 제가 언제 하지 하다가 옷의 의상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오늘 의상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을 것 같은 거예요. 한 번만에 아시니까 오늘 두고 연달아 했습니다. 좋아요. 예뻐요.